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월 12일 하루 동안에 7명의 예멘인과 1명의 시리아인을 포함해서 81명의 남성을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충성과 일탈적인 신념을 지닌 혐의로 처형했다고 국영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대사에서 사우디 왕국에서 수행된 가장 많은 처형 숫자라고 합니다. 내무부의 성명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은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 살해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처형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ISIS, ISIL, 알카에다, 후티와 같은 외국 테러 조직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지막 대량 처형은 2016년 1월로 왕국에서 시위를 일으킨 저명한 야당인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하여 47명을 처형했습니다. 2019년에는 테러리즘에 관련 범죄 혐의로 전국에서 대규모 사형이 집행되어 37명의 사우디 시민을 참수했으며 대부분이 소수민족 시아파였다고 합니다.